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월가워치 이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스타 요새 좀 잘 나가신다면서요? 아니요. 못 나가요. 요즘에. 안 나가더라고. 예. 아유, 한국 시장은 요즘 어때요? 아, 한국 시장은 좀 답답하죠. 지지부진하니 네네. 그렇게 가서 이슈가 없어갖고 좀 답답해요. 아, 저도 매일 아침 방송을 하면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 요즘에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실적 뉴스만 나오는데 이게 그 방송하시면서 아시잖아요. 이게 실적 뉴스는 브리핑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스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솔직히 재미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저희 녹화하는 기준 지난 새벽에 S&P 500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 한국은 네. 거의 뭐 대장동 고발 수사, 그러니까 아, 뭐 청구 고발,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도 있었고 해가지고 네. 거의 많은 분들의 관심이 아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보다는 그쪽으로, 정치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서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도와주십시오. S&P 500이 56번째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올해만 56번째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미국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좀 무색하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네. 저 그거 보면은 코스피가 되게 싸 보여요. 싸 보이죠? 네. 같이 내려왔는데 네. 치만 올라가냐고. 근데 네. 지난번에 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 2011년 한참 그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한 강등됐을 때 미국은 5%밖에 안 빠졌는데 한국 17% 빠졌던 거. 물론 지금은 그 체질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진국이 맞는 충격과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이 맞는 충격은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가 네. 중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30에서 40% 정도 갖고 있어요. 네. 많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외국인 투자자 중에 41%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한국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맞아요. 예. 갑자기 코스피를 때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왜 때리나 봤더니 돈이 필요해서 때리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빼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여기서 물렸다고. 예. 아, 여기서 물렸으면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코로나19 맞아가지고 코스피 빠지는 것도 네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먼저 맞았잖아요. 네네. 그때 빠진 거는 별로 안 빠졌어. 근데 미국이 딱 맞으니까 그쵸. 코스피가 자꾸 빠지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빠질 때는 더 빠지고. 네. 오를 때는 덜. 혼자가기 있냐? 어쨌든. 그러니까. S&P500은 좀 이렇게 분위기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럼 연말에 예. 시장 오를까? 입니다. 다들 바라고 계시겠죠. 그쵸.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미국 기준. 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뭐, 많이 빠지고 들어올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완전히 디커플링 돼서 가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자산 시장이 네. 완전 그렇진 않습니다. 네. 거기 또 이제 그 미국 형님들이 그쪽에서 좀 벌었다 싶으면 네. 아 여기가 좀 비싸네. 그럼 네. 또 들어와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또 이제 그거 기다리는 거죠. 네.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 다우지수도 100년 넘었죠. S&P 500지수도 지금 거의 한 9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95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년의 이 역사 동안에 긴 통계 자료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분명히 그런데 이 그 90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S&P 500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계절성이 존재해요. 그 계절성을 물론 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 이 계절성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슬슬 광파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있었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주식을 하기 안 좋은 네. 월이 있다. 네, 9월은 맞아요. 진짜 위험하다. 9월은 위험하다. 아, 10월도 조금 그렇고 뭐 3월도 좀 안 좋고 네. 뭐 4월, 5월, 6월도 조금 위험하고 11월, 12월은 조금 더 위험하고 1월이 좀 안 좋은데 좋고 제일 안 좋은 게 언제? 2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네. 미국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5월에 떠나서 10월에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네. 지난 30년간의 S&P 500의 시즌널리티 예. 계절성을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검은색 선만 먼저 보시면 돼요. 네. 검은 선이 그냥 그 30년간의 통계 자료입니다. 1월부터 한 6, 7월, 7월 정도까지 좋아요. 네. 그러다가 한 10월 중순 정도까지가 다소 부진합니다. 네. 그러다가 10월 말부터 다시 연말까지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 30년 동안 미국 주식의 그 모든 통계를 다 모아봤더니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이게 이제 산타렐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계기가 이거죠. 하나기도 그렇죠. 하고. 네. 예, 예, 부터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2007년, 2008년, 2009년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통계가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왜곡된 거 빼고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회색선입니다. 회색선도 1월부터 한 7월 중순까지 좋다가, 8월까지 좋다가, 뭐, 그러다 한 10월 정도까지 좀 부진해요. 그러다 예. 또 연말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통계를 빼도 예. 이 계절성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러면 지금이 언제죠? 이제 10월에서 11월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지금 빨간 선을 보시면 올해의 그림입니다. 예. 올해도 올해는 좀 그 7, 8월까지 잘 갔어요. 8월까지 잘 가다가 이제 9월에 다소 부진했던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계절적으로 따진다면 지금은 좋은 시장이 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긴 해요. 계절성으로만 보자면. 그렇죠. 이전까지는 그랬다. 네. 예. 아 근데 왜 그러냐면 근데 네. 원래 이게 그 계절성이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얘기를 해봐요. 근데 네. 이런 계절성이라는 게 왜 나타나는 걸까? 네. 우리 혜진 PD도 혜나 PD도 궁금할 거예요. 네. 왜 이런 왜 겨울이 되면 주가가 오르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겨울이 되면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네. 이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습니까? 예를 들어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사서 오른 겁니까? 아니면 오를 만한 주식을 워렌 버핏이 산 겁니까? 이거랑 예.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인과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인과가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때 그 네.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 행동이 또 그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 근데 이주 앵커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디폴트 네. 이슈 있을 때 네. 디폴트가 나면은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지. 문제가 없는 걸 아는데 주가가 빠졌어.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팔아서 빠져. 그렇죠. 네. 그것처럼 계절성이라는 게 미국 증시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 뭐 네.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소비가 활성화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계절적인 요인들이야. 뭐 겨울의 맞죠. 특성들. 우리가 눈썰매를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많은 걸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겨울이 되면 주가가 오르더라 라는 거를 보고서 아 그럼 나는 겨울이 되기 전에 사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부터 뭐 10월, 11월, 12월 그렇죠. 이렇게 사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오르는 걸 수도 있는 그런 걸 수도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뭐 그때 올랐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계절성으로 봤을 때는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뭐 연말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연도 1월, 2월 뭐 한 5월 정도까지는 쭉 올라가는 그림을 계절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 일단 이 통계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 이건 과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만약에 이 통계를 믿는다면. 지금 샀다가 뭐 내년 한 상반기쯤에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예,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산다고. 그래서 올라. 그렇죠. 내년 초가 되면 판다고. 그렇죠. 그럼 내려. 그렇죠. 근데 그럼 이런 그 투자 전략이 맞느냐를 예. 따져봤을 때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게 미국 시장이 좋은 게 너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통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 사실 금융은 통계의 미학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뭘 보여드릴 거냐면 그러면 10월 중순에 매수를 해서 6월 말에 매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부진하는 시장 다 피하고 이제 상승하는 시장만 다 그러니까 다 느끼게 되면 엄청난 예.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예. 1년 그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기간을 10일을 놓쳤을 때 예, 예. 그리고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 20일을 놓쳤을 때 예, 예. 가장 좋았던 기간 30일을 놓쳤을 때 가장 좋았던 기간 40일을 놓쳤을 때를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예. 하루도 빠짐없이 다들고 있었던 분들은 예, 예. 연평균 수익률이 9.9%가 나옵니다. 연? 연평균 수익률이 9.9%. 열흘을 놓치면? 아니요.
안 놓쳤을 때, 그러니까 2003년부터 예, 예. 2017년까지 쭉 들고 있었다. 그냥 들고 있었을 때 9.9%. 예, 예.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러면 좋은 기간도 있었을 거고 안 좋은 기간도 있었을 거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했을 때 그냥 S&P를 14년 들고 있었을 때 14년 들고 있었을 때 9.9%의 연평균 수익률이 나옵니다. 예. 이 연평균 9.9%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정도면 7년이면 더블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거 72의 법칙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거 수익률로 71의 수익률로 나누면 더블 되는 기간이 딱 나와요. 그 용의 심장을 가진 형님들은 네. 9% 먹으려고 주식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그러신가? 아, 우리 또 주식하려면은 뭐 30, 50? 30, 50 정도는 벌어주면은 그냥 그냥 뭐 노동력은 나오는 인건비는 나오는구나. 이 얘기하는 의미가 없어지네요. 아,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소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자, 쭉 들고 있을 때 연평균 9.9%의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 14년간의 기간 동안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열흘을 만약에 놓쳤다면 예. 사실 이 열흘이 언제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수익률 좋았던 열흘을 놓치면 수익률이 연평균 5%로 뚝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났네요. 반토막 나요. 그 열흘만 놓쳤다고 해서. 자, 그리고 14년 가운데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20일을 놓치게 되면 네. 연평균 수익률 2.1%로 뚝 떨어집니다. 거의 예금이자 수준으로 떨어져요. 네. 30일을 놓치면 이게 마이너스 0.4% 네. 연평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놓치면 마이너스 2.6%로 뚝 떨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네. 기대하는 건 그 네. 아까 놓친 날만 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40일만 투자하면 아 이게 또 우리가 또 이제 딱 차트 보면 나오거든 이게 공 차트 딱 봤을 때 석변화 나오면 딱 찌르는 거거든 할 수 있냐고요 이거 우리 방송 시작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꼭 내가 많이 산 건 마이너스 조금 산 건 플러스 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런 개인 국룰입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그럼 정말 이 수익률 가장 좋은 10일을 우리가 맞출 수 있겠으며 20일을 맞출 수 있겠으면 못 맞춘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연평균 9.9%의 수익률이 사실 저는 되게 놀라운 수익률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주식 투자에서 연평균으로 9.9니까 7년 만에 두 배 만들기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작년이나 아니면 그 재작년이나 이 정도의 자산시장만 경험하신 분들은 9.9%가 되게 별, 아 뭐야 이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자산시장을 그 경험하신 분들은 9.9% 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고 한번 갈게요. 네. 그럼 이제 그 9.9%라는 게 그러면 뭐 좀 특이한 현상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를 보면은 팡주라든지 이런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갔던 시기잖아요. 예. 그때 유독 특별히 9.9%가 나왔던 거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장기간을 한번 봤습니다. 1926년부터 2020년까지의 S&P 500 지수,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이 10.3%예요. 연평균? 네. 와, 높네. 90년 동안 10.3%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해 왔었어요. 근데 지난 50년간 연평균 수익률 50년간은 10.76%, 40년간 연평균은 12%, 30년간은 10%, 20년간 여기는 이제 그 다컨벌브 끼어 있어서 6.5%, 지난 10년 동안은 13.99%, 지난 5년 동안 연평균은 12%,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16.9%. 야, 그 정도면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가만히 있는 게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괜히 그거 왜 트레이딩 하다가 위에서 살고 밑에서 팔고 뭐 그러니까 간된다 따라가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계절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이런 계절성을 틈타서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 알파 예.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패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이 계절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막 90년, 100년간의 그 역사를 봤을 때 연말에 시장이 좋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그럼 굳이 내가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굳이 파는 게 여러분들 답일까요? 라는 반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주식시장이 아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포인트로 따지자면 10월부터 연말까지 한 103에서 109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걸 퍼센트로 치면은 한 7%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7% 더 오를 거냐? 그건 답을 못 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답을 못 드리겠지만 왜 그런지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연평균 10% 오른다 그랬잖아요. 올해 얼마 올랐는지 보니까 예.
다우지수가 16% 올랐고요. S&P가 20% 올랐고 나스닥이 1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슬프네요. 이 얘기를 하면 그럼 또 팔아야지 라는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팔아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아 연말에 시장 좋다니까요. 그럼 안 팔아야지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올라온 추세를 보면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는 위에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걸 평균을 맞추려면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에 좀 내려가줘야 된다라는 그 논리도 성립은 된다는 네네,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금 보유를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네. 설문이 있었어요. 보니까 최근에 한 4.5% 좀 넘게 높아졌는데 보통 현금 보유량을 줄였을 때 한 4%, 높였을 때 한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현금 보유량을 빨리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펀드 매니저들은 아, 지금 주식에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사실 보면은 쭉 따라가 보면 예, 그 절대 기준보다는 그러니까 현금이 뭐 4% 아래냐 5% 위에냐 이런 절대 기준보다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존재를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시기가 주식시장에 좀 부진한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늘렸는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보유를 늘렸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부진한 건지는 인과관계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런 연관성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현금 보유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네. 4분기를 야 이거는 제가 통계를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며가며 듣는 얘기인데 일단 매니저들의 평가 시즌이 11월 고쯤 돼요. 그러면은 윈도 드레싱을 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유 종목을 사고 팔고 하면서 내가 이제 좋은 종목 중심으로 남겨두고 성적 좋은 애들 중심으로 남겨주고 좀 안 좋은 애들은 좀 정리를 해서 평균 수익률을 좀 높여야 네네. 내가 좀 평가를 잘 받고 내 다음에 또 이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돈을 받는다는 건 연기금 같은 데서 그것도 네.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니까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 대주주 세금 문제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주주가 아니게 되려면 네. 보유 자산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 보유 자산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나와요. 근데 보유 자산이라는 게 뭐 지분의 몇 퍼센트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작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사다 보니까 대주주가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주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네네. 분들이 있어서 일종의 좀 큰 손 크게 투자하시는 개인들인데 그런 분들이 연말에 좀 정리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말에 약간 수급 공백이 좀 생긴다고 이제 주변에서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계절성 분석을 좀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 그냥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연말까지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네. 미국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를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성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뭐 다른 여타의 조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 봤을 때는 뭐 많이 올라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내가 뭐 무리해서 투자했다가 시장에 어떤 뭐 변혁을 맞이했을 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시장에 빠질 것 같으라고 해서 내 모든 자산을 빼놨는데 계절성 타고 또 올라간다거나 모든 게 다 속상한 시기가 전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거든요. 뭐 이럴 때 그러면 발치강제 보시면서 MTS 꺼놓으시고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잘 갈 것 같아요. 연말까지 잘 갈 것 같지만 그렇다고 굳이 여기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는 그런 정도의 시장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에 월가 전문가들도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어요. 막 되게 긍정론자분들은 지금부터 6, 7% 더 간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그냥 지수로? 네, 지수로. 이건 주가, 그러니까 그럼 개별 주식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오른다는 그쵸? 거거든요. 릭 라이더라고 하는 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 그러니까 CIO인데 그분도 지금 뭐 6%, 8% 더 간다 막 이런 얘기 하고 계시고 전통적인 강세론자인 톰리 이분도 막 한 7% 더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반면에 예. 정반대편에서는 이미 엄청 올랐다. S&P 4200이 지금 올 연말 목표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진짜 한 7% 더 간다. 7% 덜 간다. 막 이런 말들 많이 있는데 저
저는 그 피터 린치 그분이 책에 썼던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가 운용하다 보니까 예.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럴 때 섣불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환매 요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 달라고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죠. 안 팔아서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동결시켜버려야 되는데 동결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팔아야 되는 입장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압력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좀 지켜봐라.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잘 갈 것 같지만 굉장히 혼재된 시장이기 때문에 올 연말은 넷플릭스, 디즈니 영화 보시면서 편안하게. 저는 발칙한 문제 좀 보시면서. 월가워즈하고. 월가워즈와 발칙한 문제 보시면서 편안하게 올 연말 그냥 보내시는 게 진짜 손을 안 쓰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일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단 오르는 게 좋은 거니까. 예. 지금까지 발칙한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